이 하늘에 이런, 그러니까 전쟁이 있으면 다 무엇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요? 견해 차이, 사상의 차이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 보면 심각한 것 같아요. 사상이 다르면 이쪽에서 볼 때는 저 절대 권력을 잡아서 안될 사람이 권력을 잡을 뭐예요? 가능성이 있어. 그렇죠. 이게 이제 문제야. 그래서 심각. 이 대립은 하늘의 전쟁으로부터 시작한 거니까, 이거는 온 인간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왜 상아가 없어져요? 뭐 때문에? 코끼리를 죽이잖아. 죽여서 상아를 잘라버리거든. 잘라서 뭐 하려고? 돈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돈 만들어가지고? 무기 살려고. 왜? 맨날 좌파 우파로 나뉘어서 다 싸우고 있어. 온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있어요? 남북한도 뭐예요? 그리고 이 국내에서도 뭐예요? 온 천지가 다 사단과 하나님의 하늘의 전쟁을 대표하고 있다. 보여주고. 이제 사회주의, 자본주의 싸움인데. 자본주의도 망조야, 아니요? 망조야. 왜 망조요? 그 자본주의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럼 하나님 없으면 뭐예요? 자본주의는 능력 있는 놈만 잘 살고 능력 없는 놈 뭐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자본주의는 망해요. 왜? 하나님이 없는 자본주의는 가난한 사람을 자본가들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 너희들만 잘살 거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돼. 그럼 싸움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느 편에 붙을 거냐.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지. 하나님 생각은 아무도 안 해. 너희가 많이 벌면 어떻게 해? 능력 있으니까 많이 벌어라. 성경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베풀으면 된다. 그런데 베풀어 안 베풀어? 안 베풀면 망하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뭐예요? 나누어라. 나누기 싫은데, 우리의 본성은 나누기 싫은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나누어라. 아무 사랑 없이 나눠봐. 나눈 것도 그 나누는 게 아니지. 그러면 자꾸 뒷구멍에서 뭐, 부정을 하고, 가능하면 안 나누려고. 그게 둘다 망해. 망하는 것들끼리 싸우고 있어. 그 성경을 딱 보면 하나님이 빠지면 뭐예요? 이 세상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 속에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들어와야 뭔가가 이때까지 일어났던 나쁜 일들이 조금이라도 뭐예요? 회복되게 돼 있다니까. 부부가 맨날 싸우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이 부부처럼 이렇게 금슬이 또 좋아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하나. 자, 그래서 하나님 생명나무는 나는 싫어.
즉 부조건적 사랑은 싫어.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공정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 일꾼은 그 11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굶었고 또 일이 없으니까. 일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일 안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안 하는 게 스트레스지. 그러니까 그거 불쌍하잖아. 그거 주는데 왜 그래? 이 사랑 쪽으로 봐야 돼. 우린 자꾸 뭐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상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저 사람은 방금 세례받고 믿었는데, 믿은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나는 뭐요? 지금 40몇 년이야. 왜 저한테 생명 한 개밖에 안 줍니까?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사랑의 입장,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사실은. 그거를 깨우쳐야 돼. 내가 뭐, 도둑질 한 것도 없고, 바람 피운 일도 없고, 아무 죄도 안 진 것 같지만은, 나의 본질 자체가 뭐예요? 죄라니까. 악하다니까. 그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쳤고 사단은 그거 한 대를 쓴 똑같이 준다니까 안 되겠는데요? 당연히 그런 대립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많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신다면 그렇게 갈라지게 되어 뭐요? 있다고요. 하나님이 뭐를 주시는 한 각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한 골치는 썩게 되어 싸움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워서 다 죽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문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재통일을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조건적 사랑으로 해야 돼. 공평하게 해야 돼. 일한 대로 월급 줘야 돼. 하나님은 하늘의 생각, 은혜, 무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 나가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면서 이런 창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거야. 그렇죠? 그걸 다 알아. 제가 알았으면, 이거 얘들 만들어 놓으면 맨날 써서 저것끼리 비틀어지고, 내가 원래 하다가 이게 다 그럼 내가 뭐라고 창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쓰게 된 피조물들을 다 흙으로 돌려보내고 새롭게 영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계획을 하고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늘에 있었던 전쟁을 이 지구상으로 뭐예요?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을 뭐예요? 이 지구상의 지구에 거기에 가두신 거야. 거기에 너는 여기에만 있거라. 왜? 온 우주에 돌아다니면 이게 문제가 더 뭐예요? 커져서 여기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자. 그런데 뭐로는 안 된다? 논쟁으로는, 언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뭐를 봐야 된다? 사단 네가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과 내가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비교해서 그 결과가 진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이다.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을 확실히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볼 수 있도록 밝혀야 돼. 그게 하늘의 전쟁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옮겨와서 실험을,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네가 주장하는 그 공평이라는 거, 그게 옳으냐? 한번 비교해보자. 하나님 비교해야 돼. 그렇죠? 비교 안 하고 말로만 하면 이게 다람쥐 쳐박기 돌듯이 끝이 없어. 왜? 사단이 주장하는 것도 뭐 일리 있어요, 없어요? 사단 쪽에서 보면 그게 맞는다니까, 일리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만들어서 보니까, 조건적으로 불공평하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해? 나는 이렇게 이 정도 대접밖에 못 받아야 되냐? 이래서 다가 보니까 뭐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맨날 꺼지지. 그래서 결국 암이 생기고 해서 이 온 우주에서 지금 탁 지구를 볼 때 아.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대로 살면은 어떻게? 결국 죽음이구나, 사망이구나. 여기에는 생명이 없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생명이 없구나. 결국 무조건적,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뉴 스타트에 오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들 미워했고 죽이고 싶었고 그런 내 마음의 죄까지도 다 뭐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가 책임지시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그때서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하고 그래서 남은 여생도 뭐예요?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사단이 주장하는 가르침,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의 가르침 중에 선택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하라고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무엇과 무엇을 앞에 두고 선택하라. 신명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에 생명과 사망을 두었으니 너희는 무엇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인간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독재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선택의 대상을 놔줘야 돼. 선택의 대상이 없으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안 만들어. 그럼 그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사망을 선택해서는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안 만들어버려. 그렇고 너는 생명과 나무만 먹어라. 그럼 안 되지. 그건 조건적 사랑이지. 강제하는 사랑이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잖아요. 이런 깊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깊다 이거야. 그 깊이를 우리는 누구가 가르쳐 주는 거요? 성령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미 우리 유전자에 꽉 집어넣어 놓은 이 조건적 선입견을 내가 여전히 옳다고 주장하고 교회 댕겨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기심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아니에요? 그렇죠. 왜?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이 이기심이야. 자기 중심이란 건 결국 뭐예요? 욕심이야.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이라 이 말이야. 인간은 정상적으로 죽게 돼 있다. 왜 정상적으로 죽게 돼 있어?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사람들 저분은 한 번도 바람핀 일도 없고 참 훌륭한 사람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의 본질은 뭐요? 우리 본질은 이기적이요. 욕심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내가 솔직하게 진짜로 내가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 그 차원이 아니라고. 그냥 종교적 차원으로 뭐 성경이 우리 보고 죄인이라 하네. 그러면 죄인이라 해야지 나도. 이 차원에 불과해요. 그런 차원은 뭐예요? 진심이 아니잖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진짜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내가 말하는 선을 비교하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만이 선이고 나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뭐 악하다 이 말이야.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나만큼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 이걸 벗어나기가. 나를 왜 죄인 이렇게 해? 누가 내 죄 짓는 거 언제 봤어? 하나님은 안 봐도 뭐요? 다 알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야? 우린 일 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도 이 계급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선교사로 뛰고 그랬으면 하늘에 가도 뭐요? 그 계층이 있는데 더 높은 하늘이 있다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기여했으니까 대접을 더 뭐요? 많이 받아야지라는 그런 생각. 천국 가서도 이제 좀 거기서 풀려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할 수 있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얼마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라면 하면 되지. 이러고 있다고 전혀 못할 사람들이 예 그러면 그럼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야.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뭐요? 저는 못하는데요. 뭐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로밖에 받지 못해요? 은혜로만 받을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것은 티끌만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가 너무 감사하다. 나중에 천국 가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저는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았죠? 제가 뭐 죄인이긴 하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들 같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들 천국 잘 못 왔어. 왜? 천국이 지옥이야, 그 사람들한테. 왜? 보니까 아니거든. 이게 잘못 온 거야. 이게 잘못된 천국이야. 그럼 거기서 또 하늘의 전쟁이 또 벌어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반드시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이라야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어쨌든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 놔도 뭐예요? 아, 저거는, 그 선악과 나무의 그 특징은 뭐예요? 일단 생명나무를 거부해야 돼요.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조건적인 입장에서 선과 악을 구별하려면, 뭐예요? 복잡해, 안 해?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율법 책이 필요하다고. 그 당시에는 모세율법 613가지야. 이렇게만 되고 저렇게만 되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으면 뭐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안 받는 것도 안 받는다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건 생명과 나무만 따먹으면 무조건적, 조건적 선악과 나무, 그 책은 무슨 책이요? 책이요. 법책이야. 법조문 하나하나가 필요해, 안 해? 다 끝났어. 사랑으로. 그렇죠. 근데 그 사랑은 내가 지킬 수가 나에게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죽긴 죽어야 돼. 근데 그 죽음을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줘서 우리는 죽기는 죽어도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부활시킬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갔다. 이 말이. 이제 사단이 따먹은 것과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따먹은 거고.
사단이 따먹은 건 다른 건가요? 글쎄, 사단이 따먹은 거는, 사단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이런 거구나. 를 알고,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봤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보고 또, 자기는 뭐요? 그래도 틀렸다. 이 입장이야. 그래도. 아들 없는 천국에서 아들 미리 내다봤다고 사단도? 아니, 사단은 자기가 생각하는 조건적 생각이 그게 선이라고 끝까지 증거를 보고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한 인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행복해지고 뭐야? 병도 낫고 유전자가 막 켜지고, 그거를 보고도 사단은 뭐야? 너 그래도 불공평하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생각의 자유를 줘서 선택이라는 것은 독립성을 하나님 부여한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무슨 생각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 인간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러면 이제 선택권을 준다는 말은 너나 나나 평등하다는 말이야. 인간하고 우리하고 평등하면 될까? 근데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은 사단의 생각이지.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었던 건 또 그런 것도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단으로부터 모든 그런 무조건적 사랑에 반대해 가지고 조건적 사랑이 되어야만, 이거는 뭐, 누구도 증명해낼 수도 없는 건데, 뭐냐면, 이제, 사단은 통치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는 통치자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다 뭐예요? 평등하게 대화하자는 거지.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 줘라.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통치하기가 편할까, 불편할까? 불편.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가진 무조건적 사랑이 그거는 하나님 거지 자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내가 가져야 된다면, 야, 이거 각자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면 통치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무리 통치가 어렵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생명을 주려면 무조건적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 각오하신 거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라도 죽여야 될 것을 각오하시고 창조하셨지만 사단에게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마음은 아직도 뭐예요? 이게 창조된 존재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 자신 쪽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준 거지.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란 건 하나님 일단 빼놓고 생각하는 나무야. 하나님의 선은 선이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선과 악을 정해야 돼, 기준을. 그거 하자는 거야, 선악과는. 그러니까 사단은 그쪽을 택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누군가가 뭐요? 결정해야 되네. 그래서 그 결정대로 뭐 해야 돼? 통치를 해야 돼. 생기라는 것.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진 동물, 물고기, 하늘의 새, 다 뭐야? 네페쉬. 아니, 그렇죠? 그것들은 다 뭐를 가지고 있다? 생기를 가지고 살고, 생기가 막히면 죽어버려. 그렇죠? 실제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생기는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런데 이제, 그 생기도 본질적으로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이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그 무조건적 사랑은 조건 없이 다 주어지니까 어디든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 시색. 공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을 공이라 그러지 않고, 그거야말로 뭐요? 색이다, 색. 공, 곧, 공, 즉, 색이야. 색이라는 것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우주 공간은 이미 하나님이 뭐요? 그 생기로 채워 놓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체들이,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놓고 또 색적 뭐 시공. 그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아무것도 공이다,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공적시색, 색적시공 이 말이 정말 희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자 선생님의 글을 읽어봐도 노자면 도 도가 꽉 차 있다. 그래서 그 도 이런 말이 있죠. 노자 선생님은 신이란 말을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 자기 그 도덕경 이런 거 보면 신이라는 단어를 노자 선생님 지극히 안 썼어. 그런데 그 신이라는 단어를 쓴 게 글이 뭐냐면, 잘 썼는지 모르겠는데, 상선 약수. 상선이 뭐게? 선은 선인데, 상선. 그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노자 선생님은, 우리가 말하는 선이 있고, 그거는 막 하선이다. 그런데 아니야. 그 선은 선이 아니다. 무슨 선이 선이다? 상선.
그러니까 공자 선생님 하나님을 하나님 뭐 신 이런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어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 당시 그 시대의 신 그러면 다 무슨 신들이야? 잡신들이야. 그래서 신이라는 단어를 잘못 쓰면 자기가 뜻하지 않는 잡신 얘기를 하는 줄로 알까봐 그래서 신자를 피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체를 흐르는 걸 보면 동 이런 걸 보면 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 선이 있는데 도라는 건 뭐냐? 상선이 도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데 조건적 사랑이 있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는데 무조건적 사랑이 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은 다 인간적 사랑에 불과하다.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상선이라는 그래서 상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단순하게 풀이하면 그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물과 뭐요? 같다. 물과 같아.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같아. 어떤 면에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걸 받고 아, 우리 하나님 참 좋다. 그것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물은 또 이제 공자 노자스님 또 물에 대하여 또 하는 말입니다. 물은 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물은 다 어떻게 가? 막히는 데 가서면 어떻게? 물은 스스로 돌아가고. 뭐 길이 멀어도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뭐요? 빙빙 돌아간다. 그래서 강물을 봐라 어떻게? 이렇게 가죠.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또 뭐요? 더 넓은 땅 면적에 다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만물을 살리고 있다. 참 멋져요. 저는 노자 선생님한테 홀딱 반했어. 성경을 알고 노자의 글을 보면 와 이게 성경 말씀과 뭐요? 아이,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상선, 즉, 하나님의 사랑, 물과 같아. 맞아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곡신, 계곡의 신은 불사다. 안 죽는다, 영원하다. 안 말이야. 계곡이 왜 그래요? 계곡에 신이 있다, 이거요. 계곡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요. 왜? 계곡에는 반드시 물이 흘러야 안 흘러요. 계곡에 물이 흘러. 그러니까, 그리고 계곡에서 물이 흐르니까 거기는 물고기도 살고 모든 것이 물을 마시러 와야 돼. 그렇죠? 물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계곡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곡은 저는 아름다움으로 봅니다. 아름다움의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에요. 그렇죠? 조건적 사랑은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 아름다워.
공부 잘한 사람은 예, 일류대학 가고 그게 공평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신, 아름다움의 신, 아름다움으로 더 뭐가 나와? 생기가 나오잖아. 그 생기가 나오는, 그 생기를 받는 한, 뭐라? 죽지 않는다. 멋있죠? 예.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도덕경을 촥 이렇게 정리해보면, 와, 아름다워요. 노자 선생님은 뭐 분명히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모르고, 기독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도, 성령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에 대한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도라고 그랬다. 이 길이, 이렇게 가는 길이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야 될 길이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끝냅시다.